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먼저 서동구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1월 달 정말 우려가 많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1월 달에 급반등으로 잘 마감이 됐다. 이제 2월 첫날인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2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급반등 이후에, 통상적으로 급등 이후에 급락. 뭐,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어떤 그 상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더 이어갈 것이냐. 내일 당장 새벽에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과 향후의 전망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국면은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강도로 조성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이 2월 달 장세의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4개월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가 되고 있는 거.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 강대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5위, 6위를 달리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국제적인 애널리스트라든가 또는 해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은요,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 둔화 여부라든가 또는 감소 또는 증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또 바로미터로 보면서 경기 침체의 강도들을 체크하는 이런 하나의 수단으로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결국은 1월에 뭐 우리 시장 8%대 뭐 10% 장중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어떠한 그 급반등이 지수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숨고르기 속에서 업종이나 종목별, 섹터별 순환 흐름 속에 수익률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면서 접근하는 것이 2월 장세들 좀 더 좋은 그런 수익률 게임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기대와 우려의 교차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공략주를 알아봐야 될 텐데 지난 시간 공략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벌써 100%가 넘게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난 12월 12일부터 이 서동구의 매직타임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많은 물론 종목들 있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짧은 기간에 100% 수익률을 달성한 것이 셀바스 AI이고요. 그리고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것이 12월 16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소 흔들리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또다시 어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00%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한번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결국은 챗GPT가 불러일으키는 인공지능이라는 이 열풍이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바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지적재산권 IP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증대가 되고 통상적으로 이런 중소형 종목들의 경우는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커버리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긍정적인 리포트까지가 나오면서 뭐 2만 원대 이상의 목표가도 제시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 2022년 작년 9월 26일 날 이제 상장이 됐고 그리고 나서 3일 동안의 상승 속에서 15,150원을 고점을 기록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7,000원대까지도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챗GPT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이 1월 초부터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단기간에 100%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을 했다는 얘기고 추가 상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빨간 다이아몬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단기 매수 시그널도 빨간 선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흔들릴 때 동의하지 마시고 1차, 2차 목표가들을 계속 제시해드렸는데요. 15,000원, 18,000원 뭐 이렇게 훌쩍 다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장 이후에 고점을 기록했던 15,100원,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여러분들께 15,500원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탈가 15,500원만 잘 유지가 되신다면, 숨고리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만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만원까지는 한 번 더 트라이가 가능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눌림목을 이용한 저가 매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직전에 고점 15,100원, 15,500원 이런 라인들이 잘 유지가 되는지 요걸 확인하시면서 대응해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략주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한번 시세들이 연출이 됐고 다시 숨고르기 하면서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한 종목 가온미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기반한 OTT 네트워크 XR 사업을 통합 솔루션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KT의 기가진이, 진이야 뭐 이데비 TV 틀어줘 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AI 독점적 공급을 하면서 바로 이 AI 단말기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작년 4월에 말이죠. 자율주행 로봇 관련 주요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라는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 3분기 계속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올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모습들이 지난 연말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7,6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재차 한 차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9,8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 주로 가온 미디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